아니면 고양이 사진, 여행 사진, 영상, 칡바꼬리 폴더 이런 파일 크기가 큰걸 옮기면서 우리가 파일이 무겁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파일이 진짜 무거운 걸까요? USB에 파일을 담으면 무게가 늘어나는 건지 작은 탐사 포탈봤습니다. 무게가 늘어나는지는 사실 저울만 있으면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밀한 저울을 찾았어요. 이 저울이 0.0001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인데요. 저희가 새 USB랑 데이터를 꽉 채운 USB 두 개를 각각 저울에 올려본 거죠. 그랬더니 새 USB는 1.3370g이 나왔고 데이터를 꽉 채운 USB는 1.3410g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꽉 채운 뒤에 0.004g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0.004g이 데이터의 무게냐? 애초에 데이터의 무게라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면, 연필로 적는다고 하면, 그 연필에서 묻어난 흑연의 무게만큼 늘어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종이를 뚫어서 그걸로 종이가 뚫려 있으면 이 정보가 있다. 종이가 뚫려 있지 않으면 정보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저장할 때 종이를 뚫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가 줄어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에 무게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장 방식에 따라 조금 무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USB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연필로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게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연필 대신 전자가 그 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이걸 이해해야 돼요. USB 안에 있는 이 메모리 칩에는 엄청 작은 스위치들이 모여 있어요. 이 하나를 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셀, 스위치가 켜지면 1이 기록되고 꺼지면 0이 기록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를 손으로 누르는 그 역할을 USB에서는 전자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모나리자 그림을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그림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10101111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1과 0, 이 정보를 우리가 USB에 저장하는 거죠. 메모리 셀 하나에 전자가 갇혀있으면 1, 전자가 갇혀있지 않으면 0이 기록되는 거예요.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가 이 USB에 저장되는 거니까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게가 얼마까지 변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셀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512GB 기준으로는 512GB 곱하기 8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512GB USB의 전체 셀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한 셀당 총 전자가 다 저장됐다고 했을 때 500GB가량의 전자가 저장되겠죠. 그리고 전자의 무게를 계산해 보고 무게가를 보면 9.1 곱하기 10^-31kg이 되겠습니다. 이런 총다 곱해서 전자의 개수 곱하기 전자의 무게를 하게 되면 약 0.6피코그램계가 나오겠죠. 0.6피코그램 풀어서 쓰면 0.00000000006g. 결국 파일이 무겁네. 맞는 말이에요. 무게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저울을 써도 측정할 수 없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